네 곡과 이어서 파나마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아, 콜롬비아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애국과 이어서 콜롬비아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이제 대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한국 문제연의 정남 회장께서 낭독하겠습니다. 선언문. 지금부터 WBC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 장정국 선수대 도전자 아고스틴 가르시아 선수와의 타이틀전을 한국 권투연회와 세계 권투평의 감독 아래 거행함을 선언합니다. 서기 1987년 6월 28일 사단법인 한국 권투연회 회장 정남. 아, 정남 회장의 대회 선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정국 선수에게 본대회 회장이 원봉선 6일간 대표이사로부터 잘싸워달라는 경력금이 전달되겠습니다. 아울러 대회장의 경력금을 주죠. 송창근 코리아나 회관 대표. 다음은 후원회장이신 민지환 킹타운 회장으로부터 잘싸워달라는 경력금이 전달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호롱상사 이상덕 대표이사로부터 네, 장정국 선수에게 경력금이 주어집니다. 송창근 씨가 경력금. 네, 잘 싸우라는 그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구 선수도 다른 방어전보다는 그 긴장이 좀 되겠죠. 더. 그렇죠.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기록이 아니고 타이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13차 방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입니까? 네. 정남 회장도 아주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자세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최후 하나는 네. 13방을 맞추고 너무 부담스럽게 예, 맞고 싶어서 맞겠습니다. 네. 네. 잘해요. 네. 저럴 때 그 선수가 많이 그 위로로 받나요? 그렇죠. 우선 장정구 선수는 이 시합을 성공되게 되면 아마 9월 말까지요. 네. WBC에서 지정하는 지명전이죠. 네. 이스트로피레 선수하고 국내에서 아마 경기를 갖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9월 말 경기. 네, 9월 말 안에.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끝나고 나게 되면은 아까 10월 초에 가질 예정이던 시합을 12월경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네. 기우나 도모이 선수하고 네. 네. 싸울 그런 계획이라고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선수가 소개됩니다. 급동 지금 48kg 900g WBC 챔피언 장정구. 네, 장정구 챔피언이 소개됐습니다. 34전 33승 1패 14KO WBC 라이트 프라이급 챔피언입니다. 48kg 600g 도전자 아고스틴 가르시아. 도전자 아고스틴 가르시아 31전 23승 5패 3무승부 6KO 네, WBC 라이트 플라이급 5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지 멕시코 아르센시오 가르시아 우심 예. 아르센시오 가르시아 멕시코 사람이죠. 우심이 소개됐습니다. 자지 필리핀의 에드알드 벨라스코. 에드알드 벨라스코 이 사람은 많이 온 사람입니다. 네, 네 필리핀 분. 자지 일본의 가즈마스 후아다. 네 가즈마스 후아다 이 사람도 많이 온 사람. 네 일본 심판이죠. 네. 네. 미국의 칼로스 펠라. 네 주심이 미국 분이죠. 네, 칼로스 페릴라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전부 제 3국인이죠. 네. 양 선수 비교를 한번 하죠. 나이는 장정구 24살 가르시아 27살. 키는 1m61cm, 1m65cm. 그러니까 4cm가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체중은 장정구가 300g이 무겁고 팔 길이는 가르시아가 1cm가 길군요.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트와 흑을 병용하고
양 훅과 어퍼컷을 치는 가르시아. 예, KO율은 역시 장정구 선수가 42%, 가르시아가 26%입니다. 주먹은 역시 장정구 선수가 좀 세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싸운 상대가 어떠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예, 장정구 선수의 주먹이 예, 전혀 그 무딘 그런 주먹만은 아닙니다. 네. 1회전 시작됐습니다. WBC 라이트 플라이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인 가르시아 선수의 경기입니다. 콜롬비아의 가르시아. 하얀 경기복을 입고 있는 선수가 장정구 선수. 검은 구비에 파란 경기복을 입고 있는 선수가 가르시아 선수입니다. 아주 신중합니다. 가르시아 선수는 경기 운영이 굉장히 신중합니다. 네. 왼주먹은 네, 왼손 던져보고요. 네, 왼손 주먹을 잘 쓰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고요. 유급할적의 클린치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과연 장정구 선수는 그 가르시아 선수 싸우는 것을 잠깐밖에 못 봤다고 그래요. 짧은 시간이죠. 그 녹화 테이프 3회전 싸우는 거 그거밖에 못 봐서 잘 알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르시아는 반면에 장정구 선수의 싸우는 모습을 뭐 아주 잘 알겠죠. 표적이 돼 있는 선수 아닙니까? 네. 완전히 노출도 돼 있고요. 네, 밀고 들어오는 장정구. 아,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장정구가 네. 1회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밀고 나옵니다. 가르시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받아치는 네, 왼손 아주 적극적이요. 그대로 밀고 들어왔던 가르시아. 네. 전처럼 뭐 뒷걸음질 치는 그런 선수가 아닌데 오늘 네. 뒷걸음질도 많이 치고 있습니다. 네. 가르시아는 아주 상체를 반드시 씌웠습니다. 그리고 밀고 들어오는 가르시아. 아주 입을 굳게 다물어서 가르시아 선수. 그리고 이제 피하면서 왼손 그 견제 잽을 내놓고 보세요. 네. 네, 기본은 아주 착실히 닦여진 선수죠. 네. 네, 밀고 들어오는 장정구. 허리도 아주 유연한 것 같네요, 가르시아 선수. 네, 밀고 들어왔던 가르시아. 탄력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 허점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면요. 그래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네. 얘기를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네. 거죠. 입을 굳게 담으니까 가르시아 선수 입이 약간 그 일그러집니다. 네. 네. 이건 주먹 안쪽으로 쳤습니다. 네, 밀고 들어왔던 장정. 뭔가 지금 장정구 선수가 계기를 마련하려고 이제 달락날락 거리는 그런 전법을 네. 쓰고 있어요. 뭐 타진을 해보는 네. 거죠. 어떻게 나오나 하는 것을. 아, 한번 나오면은 오른 주먹이 꼭 따라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 주먹보다는 이 선수가 역시 그 왼쪽 주먹이 아마 상당히 그 믿는 주먹. 네. 또 오른 가볍게 오른 주먹. 네. 자, 가르시아 턱에 걸리니까 깜짝 놀라는군요, 아주. 얼굴에 그 주먹이 올라가 아주 놀래는 그런 그 표정을 짓는 가르시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접근을 못하게 아주 받아치는 것을 아주 능하게 합니다. 네, 저런 것은 이제 탕세하는 거죠. 네. 아주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장정구. 이게 변치. 네. 사실 이 장정구 선수는요 네. 굉장히 그 어려운 선수입니다. 사실. 네. 아마 가르시아가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엄청 그 까다로운 그런 선수죠. 장정구 선수가. 저 보세요. 이제 상대를 유도하는 거죠. 네. 완전히 압도하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결사적으로 팔을 끼는군요. 아주 프린치 잘하고 소문이 나 있는 선수예요. 네. 네. 그러다가도 올려치는 그 어퍼컷. 어퍼컷이 주무기라고. 네. 지금 이번에는 장정구 걸렸죠? 선수가 걸렸습니다. 네. 저걸 조심해야 됩니다. 장정구. 때문에 안전수비를 네. 그 아주 밀어붙이려면 호되게 밀어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르시아 장정구 선수가 아주 거칠게 몰아붙이니까 네. 현재 잽을 잘 던지고 있죠. 아주 거칠게 밀고 들어가면 이 주먹이 안 나옵니다. 이 가르시아는 그러면 저 또 붙잡거든요. 저 선수는요 구석구로 몰아야 될 것 같아요. 장정구 선수가요. 네, 저렇게 힘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붙들고 늘어지는데 저건 조심히 주의를 한번 표현해요. 네. 생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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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 붙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아, 이번에
예,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장정구 선수가 안면 수비를 네.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들어갈 때 몇 차례 그 받아치는 주먹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위력이 없으니까 괜찮았죠. 조금 그 체중이 실렸으면은 충격을 받을 그런 그 주먹이었습니다. 상대 선수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 아마 장정구 선수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실마리로 잘 풀려지는요. 이제 그 서두르지 말고 정확한 그 주먹을 힘을 빼고요. 부드러운 좀. 네. 장정구 선수의 정타가 좀 터져봤음 합니다. 아직 한 번도 얼굴에서 그 터지질 않는데. 네, 이번엔 배가 좋았습니다. 상대가 상당히 빨라요. 네. 아, 저럴 때 또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노련한 그 장정구 선수도 아직은 잡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그 좋은 기회 네 좋습니다. 옆구리. 네. 옆구리를 계속 공격을 했던 만만치 않아요. 네. 완전 그 수비 자세예요. 수비로 들어갈 때요. 보세요. 옆구리서부터 얼굴까지 완전 수비거든요. 네, 밀어붙이는 장정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장정구가 밀어붙이면 절절매는 가르시아입니다. 계속 밀어붙입니다. 올려치는 장정구 압박하십니다. 크게 받아치는 가르시아 맞지 않는 장정구였습니다. 장정구 선수의 그 주먹 휘두르는 게요. 좀 네. 안쪽에서 터졌으면 좋겠어요. 네. 좀 시에 뻗어야 돼요. 네. 그런 전법 필요 아쉽습니다. 계속 따라붙고 밀고 다니긴 하지만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좀 그 경제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이죠. 네. 그 상대 선수가 상당히 그 빨라요. 네. 저렇게 스트레이트 잘 던지는 선수에게는 이 상체를 좌우로 흔들어줘야 됩니다. 네. 아, 네. 그 들어오면서 치는. 저럴 땐 네, 또 아파가 강력하게 예고 치는. 없는 주먹이죠. 네. 가르시아입니다. 네, 가르시아가 3회전까지와는 다른 그런 네. 면모 보였습니다. 네. 이런 거칠게 밀어붙여야 돼요. 네. 너무 접근이 되고 있어요. 네. 장정구 선수가 아마 이번 그 4회에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 달려나오면서 엎어서 그 올려치는 주먹을 칩니다. 네, 오른 주먹 장정구. 선수의 주먹이 중턱으로 맞는 게 아직 없습니다. 네, 참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아직요. 네, 정통으로 맞춰지질 않아요. 목표물에 정통으로 맞아야 되는데 저러다가 이제 너네 아파칸 나오죠. 저걸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 좀 허치는 주먹이었습니다. 네, 머리 숙이지 말라고. 완전 수비 자세를 취하면 때릴 데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 좋습니다. 정타였습니다. 정타. 강력한 주먹이 터집니다. 장정구 선수. 잘 싸우는 장정구입니다. 터치는 가르샤. 그렇죠. 그것도 기회를 놓쳤어요. 자꾸 외곽으로 주먹이 흐릅니다. 좋아요. 네, 옆구리 치는. 네, 장정구. 네, 저렇게 옆구리 강력하게 쳐야 됩니다. 수비 위래도 팔꿈치래도 계속 타격. 네. 장정구 아파컷 성공했습니다. 아파컷 치는 장정구, 장정구의 강력한 공격입니다. 밀어붙이는 장정구. 이러한 상황에서 장정구 선수가 안으로 네. 짧은 거로 공격을 해야 돼요. 안으로 파고들어야 네, 되는데 네. 가르시아 선수의 저항도 상당히 좋았고 나타났습니다. 네, 아주 강력하게 버티는 가르시아입니다. 그 3회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이었어요. 네, 장정구 선수 아주 넥을 네, 짚었다 네. 이런 상황인가요? 네, 5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크게 그 아파팟을 치는 가르시아 터치는 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시아 선수로 몰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네. 상대 선수가 빠지는 것 보세요. 치고. 네. 그리고 이제 숙이고 큰
들고 들어오니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밀고 들어가고는 장정구입니다. 왼 오른 주먹 가르샤. 장정구 선수나 그 어깨 힘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번은 가르샤의 그 짧은 주먹. 나가다가 손을 봤어요. 좋은데요. 네, 왼 주먹 오늘 걸렸습니다. 저렇게 이제 기회죠, 저게. 그렇죠. 저기서 안으로 파고드는 주먹이 돼야 돼요. 거의 연타가 돼야 되는데 네. 한 방으로 끝나니까 회복이 금방 됩니다. 예, 완벽한 수비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주먹이 자꾸 외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네, 오른 주먹 장정구. 반동근 장정구 선수에게 소문을 보냅니다. 네. 서세 다가서 보낸 장정구. 역시 예상대로 이 가르시아 선수는 상당히 침착한 선수예요. 네. 아닙니다. 이건 미끄러졌습니다. 네. 이건 다운이 아닙니다. 네. 너무 큰 걸 휘둘러요, 장정구 네. 선수요. 왜 이렇게 서둘러까요? 5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WBC 라이트 플라이그 타이틀전 장정구 선수의 13차 방어전입니다. 오른 주먹을 한 번도 아직 그 정통으로 못 맞췄습니다. 장정구 선수. 장정구 선수의 오른쪽 주먹이 만약 성공이 된다면 그건 위력이 있죠. 네. 왼 주먹을 몇 개 정통으로 맞췄는데 네. 오른 주먹이 아직 커지질 않았습니다. 가르시아 선수 왼쪽 눈아래가 많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입니다. 장정구 선수의 13차 방어전입니다. 네, 5회에서도 장정구 선수가 계속 그 경기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네, 몰아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실속이 없었다는 얘기 또 드려야 되겠고요. 다시 다가서 보낸 장정구. 그만큼 또 이 가르시아 선수가 훌륭한 선수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그러면요, 있습니다. 예. 지금 원투 스트레이트 그리고 네. 어퍼 이런 것이 아주 다양하고요. 포크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상대 선수가 구석으로 몰아붙일 때에 주먹을 내면서 사이드 스텝으로 네. 빠져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 크게 하치는 장정구. 네, 밀고 들어가는 장정구입니다. 네, 이번엔 좋습니다. 옆구리 치면서 위로. 변칙 몸짓으로 아래 위로 공략했었습니다. 형목시키는 거죠, 상대 네. 선수를요. 나가서 보는 장정구입니다. 오른 주먹 장정구. 역시 그 오른쪽 주먹에는 상당히 상대가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붙들고 매달리는군요. 이. 다시 나가서 보는 장정구. 네, 옆구리 치는 장정구. 밀어붙이는 장정구입니다. 계속 밀어붙입니다. 네. 바로 저건데요. 그 결정타가 빗나갔습니다. 네, 왼주먹 장정구 밀고 들어갑니다. 같이 받아치는 가르시아. 네, 밀고 있는 장정구. 이 가르시아가 또 머리가 먼저 나와요. 이 주심이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네. 거칠게 밀어붙이는 장정구. 기대는 가르샤. 그런 중 장정구 나오지 않습니까? 장정구 선수도 얼굴이 조금씩 부어오릅니다. 들어가다가 그렇죠. 그 제동이 몇 번 걸렸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지금 그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네. 장정구 선수의 13차 방어전입니다. 잘 싸우고 있는 장정구. 네, 옆구리 아주 좋습니다. 왼주먹 장정구. 행렬한 공격입니다. 장정구. 네, 저건 급소를 쳤습니다. 네. 예, 가르시아 선수. 네, 근데 장정구 선수 아프니까 돌아섰어요. 네. 네. 제가 급소를 쳤었거든요. 물론 이게 고의적인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또 그러나 이제 보호 저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다운입니다. 뒷걸음질 치다 충격은 많이 받지 않았지만 네. 뒷걸음질 치다 장정도 선수 주먹에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운으로 간주가 됩니다. 밀고 있는 장정구입니다. 다시 거칠게 밀어붙이는 장정구. 조리접해 들어가는 장정구입니다. 왼주먹 장정구 정통으로 맞추는 장정구였습니다. 오른주먹 올려치는 장정구 아파컷이었습니다. 서서히 경기를 풀어나가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오른주먹 밀어붙이는 장정구입니다. 정코라 속에 몰려있는 가르샤. 그러나 반발은 대단합니다. 네, 위력은 없다 하더라도 네. 저거 대단해. 계속해서 그 무서운 선수예요. 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르샤입니다. 그러나 장정구 선수 계속 몰아칩니다. 네, 들어갈 때 어퍼컷. 아주 그것이 장정구 선수의 공격의 그 맥을 자꾸 끊어놓습니다. 근데 이게 장정구 선수가 무리하게 네. 복부 공격을 하는데요. 그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선수 있죠? 네. 자, 이제 8회전. 장정구 선수가 어떻게 마무리 지는지. 나오자마자 맹 공세를 피고 있는 장정구 선수입니다. 결사적으로 붙들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장정구 선수의 주먹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는 장정구. 이 숨쉴 틈도 안 주는군요. 아주 거칠게 몰아붙이는 거죠? 네. 아주 큰 거 빗나갔습니다. 네. 이게 머리를 숙이기 때문에 그 부딪히고 머리 네. 박치가 되고 네. 어떻게 됐죠? 네. 위에서 아래서 걷어 올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급소를 맞습니다. 오른쪽 장정구. 7회 그 여세를 몰아서 장정구 선수가 8회에도 강력히 몰아붙이는데 또 그 반발 또한 대단합니다. 이 가르시아 선수. 허리가 유연하기 때문에 양 후군 다 빗나갑니다. 내쪽은 비교도 약한 편이지만 네. 수비 자세만은 거의 네. 완벽할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완전 그 수비죠 네. 뭐. 네, 장정구 선수가 조금 더 그 정타를 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이드 스텝을 밟아가면서 말이죠. 네. 네, 옆구리 공격 장정구. 아, 받아치는 가르시아. 보고 받아치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선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장정구 선수가 어딜 치나 이거 보고 받아치는 그 가르시아입니다. 아주 능한 선수입니다. 네, 크게 헛치는 장정구. 마음 놓고 휘두르는 주먹이 자꾸 빗나갑니다. 장정구. 네, 옆구리 공격 좋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연결돼야죠. 그 옆구리 공격이 연결이 안 돼요. 한쪽으로 밀리면 그 밀리는 반대쪽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아래의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공격의 실마리를 잘 풀어가고 있는 장정구 챔피언입니다. 옆구리 역시 옆구리 연타에 당하는 장사가 없군요. 네. 자꾸 그 자기 그 세컨 쪽을 쳐다봐요. 지도자 쪽을 자신이 없는 표정이죠. 네. 네, 장정구 잘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밀어붙이는 장정구입니다. 네, 옆구리 공격 돋보이는 장정구. 아파카스로 견제하고 있는 거죠. 가르시아. 장정구의 공격을 아파카스로 제동을 걸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가서는 장정구. 대단히 저력 있는 선수예요. 네. 장정구 선수도 얼굴이 좀 많이 보올랐습니다. 그 어퍼컷에 몇 번 걸렸었거든요. 아까 왼쪽 주먹 상당히 위력이 네. 있거든요. 다시 몰리 빠지는 가르시아. 8회전 끝났습니다. 예. 8회에서는 어쩌면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가졌었는데 관중들이나 모두가 또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 변칙적인 경기 운영이 가르시아 선수를 아주 당하게 만들긴 합니다만은 가르시아 선수의 그 수비 기본기가 네. 상당히 착실한 선수로군요. 예, 옆구리를 맞다가 할 수 없이 앞으로 무릎을 꿇고
저러면 웬만하면 못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또 다시 일어나거든요. 정신력이 아닐까요? 네. 그러나 이 장정구 선수도 공격을 하러 들어갈 적에요. 네. 안면이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역습을 하는 거 보세요. 가르시아 좋은 선수예요. 네. 보고 있다가 받아치거든요. 가르시아가. 저럴 때 이제 팔이 휘두르는 상황이 아니고 안으로 이렇게 예, 직선 공격을 하면 참 좋겠는데요. 네. 그게 안 되는군요. 9회전에서 맞서겠습니다. WBC 라이트 플라이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도전자인 가르시아 선수의 경기입니다. 9회전에서 맞섰습니다. 장정구 선수는 7회 두 번 다운을 뺏었고 8회도 다운을 뺏었습니다. 무너질 듯 무너질 듯 하면서도 자세를 가다듬는 가르시아 선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옆구리 공격. 두 번째 옆구리가 조금 빗맞은 네. 것이 아쉽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잘 맞았는데 네. 다시 양쪽을 휘두르는 장정구. 다시 중립 코너 쪽으로 몰았습니다. 장정구. 자, 여기서 맹공을 퍼부는 장정구입니다. 여기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인데요. 네. 네. 또 팔꿈치로 또 파울입니다. 이 팔꿈치 공격이 아주 능해요. 거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심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네. 치지 말라고 그 주의를 줍니다. 네. 또 팔꿈치로 칩니다. 네. 장정구 오른 주먹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맞은 장정구 마무리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타가 아쉽습니다. 다시 뒤로 밀리는 가르시아. 쉴 새 없이 주먹을 뻗는 장정구. 그러나 가르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빠도 치는 가르시아. 아주 대단합니다. 가르시아도. 장정구 선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밀어붙이는데도 가르시아가 맞받아 치는군요. 주먹이 이제 저건 네. 수비 형태의 공격이죠. 네. 다시 밀고 들어간 장정구. 결사적으로 목을 껴안는 가르시아였습니다. 다시 다가서는 장정구. 장정구도 좀 힘이 빠졌군요. 네, 낭비가 됐죠. 그리고 상대 선수의 견제잽이 상당히 위력이 있었어요. 네. 다시 밀고 있는 장정구. 다시 장정구 선수의 공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왼 주먹을 뻗는 가르시아입니다. 장정구 선수도 이제 몰아붙이는 그 힘이 조금은 주춤해졌죠. 오른 주먹. 정타였습니다. 오른쪽에 저게 빗나가는군요. 저게 연타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결국 단발로 끝나기 때문에 큰 충격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공격할 때 한 템포씩 조금 늦어져요. 네, 9회전 끝났습니다. 네, 이제 종반으로 접어듭니다. 9회에서도 뭐 장정구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무척 잘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주먹이 터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휘두르는 주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짧게 끊어치는 거. 12차 방어전을 끝내고 장정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병학 씨하고 대담한 거를 기억이 나는데 네. 저 짧게 끊어치는 것을 좀 개발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합에서도 그렇게 짧게 끊어치는 맛은 아직 네.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 이틀에 네. 되진 않겠죠? 네. 상대가 참 네. 수비를 아주 교묘하게 완벽하게 하죠. 해요. 네. 네. 그 장정구 선수가 거칠게 밀어붙이는 건 다 빠져나가거든요. 고려한 그러한 그 경기 운영이 아니라면은 네, 상당히 그 싸우기가 어려운 선수가 아닌가. 네, 10회에서 맞섰는데 아, 이 겉에 붙인 그 반창구가 클로워졌습니다. 미국 출신이 상당히 네, 정확하고 날카롭게 네, 아주 잘 봅니다. 있습니다. 네.
다시 10회전 시작됐습니다. WBC 라이트 플라이그 타이틀전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 도전자인 콜롬비아의 가르시아 선수의 경기입니다. 계속 다가서 보는 장정구. 이게 또 빗나가는군요. 네. 지금 장정구 선수가 오른쪽 주먹으로 말이죠. 네. 안면 수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밀고 있는 장정구. 네, 옆구리 공격. 다시 장정구의 공격의 그 포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짧게 안으로 치게 되면 참 효과가 있겠는데요. 네, 왼주먹 좋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쓰러지는 자, 경기를 중단시키는 어렵습니다. 네.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키는군요. 환희의 함성입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네. 그 전 세계적인 기록이 깨질까 안 깨질까 이렇게 했던 쿠시겐 요코 선수가 기록한 13차 방어 기록을 역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10회 KO승을 거두었습니다. 예, 장정구 선수의 들랑거리면서 치는 그 공격 여기에 견디질 못했죠. 김동명 씨가 지적한 대로 그 공격이 누적이 됐어요. 그 탁탁 그 치는 그 주먹이 그 충격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네. 그 이슬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저희들이 네.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장정구 선수 상당히 그 변칙적인 경기 운영이 네. 가르시아 선수를 아주 현혹시켜가면서 잘 싸워줬어요.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KO승을 이겨가지고 더 이상 뭐 기쁜 계속 표현을 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네. 짧게 끊어치는 것을 좀 더 개발을 해서 몸에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르시아 선수 아우거스틴 가르시아 선수도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예. 견제 잽을 통해서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교묘하게. 네. 그리고 장정구 선수의 공격하는 것 지금 그 왼쪽에 이어서 오른쪽 어퍼컷 올려치는 주먹이 이제 턱에 터졌습니다. 그럼 이제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예, 장정구 선수가 아주 거칠게 몰아붙일 때 그 장정구 선수의 공격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예, 장정구 선수에게 챔피언 인정서를 정남 회장이 주고 있습니다. 인정서 성명 장정구 위 선수는 1987년 6월 28일 인천에서 거행된 아구스틴 가르시아 선수와의 세계 권투 평의회 라이트 플라이급 타이틀전에서 승리하였으므로 챔피언임을 인정한 사단법인 한국 권투연회 회장 정남. 장정구 선수입니다. 역시 챔피언 벨트가 수여되겠습니다. 네, 장정구 선수에게 그 챔피언 인정서가 주어졌고 정남 회장이 다음은 그 장정구 선수에게 기분 좋은 그 표정으로 그 챔피언 그 벨트죠. 내주고 있습니다. 직접 내주고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도 아니고 13번이나 그 방어 기록을 세운 그런 대단한 선수죠. 네. 어떻게 보면 자기 키보다 더 큰 그 트로피를 가꾸는 장정구 챔피언입니다. 정말 그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정말 그 작은 체구 1m 61cm입니다. 체중은 50kg도 안 되는 48.9kg. 아주 이 작은 체급에서 세계 정상의 자리를 13번이나 방어하는 장정구 선수.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기록이죠. 그리고 그 작은 체구에서 터져나오는 주먹이 상대 선수를 쓰러뜨린다는 것은 네. 중량급 선수가 어디 이렇게
장한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 그 장정구 선수가 13차례 그 정상을 지켜오는 동안 엄청난 그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 여기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를 지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이 선수가 경기하는 것부터 어려운 것이 감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체중 감량. 예, 저 선수가 보통 말이죠. 예, 한 6, 7kg 정도를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1kg 정도만 빠진다 하더라도 뭐 어지럽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를 말리고 뼈를 깎는 그런 그 고통, 그런 그 진통 끝에 이런 그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김동명 씨도 얘기를 했지만 그 체중을 줄인다고 그러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엄청난 힘들죠. 그 불만의 고통과 마찬가지다 그런 그 표현으로 합니다. 예. 손가락 장난하지 말고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장정구 챔피언이 중계방송석에 왔습니다. 예, 장정구 선수가 13차 방어를 KO로 역시 그 무난히 했습니다. 우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우선 이번 방어전에 항상 이기도록 소원해주신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항상 건투를 위해서 힘쓰시는 한국 건투원의 정남회장님, 네. 그리고 팬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제 승격, 그 나사로운 승격 챙길 때 다 받아주는 부인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장자구 선수의 그 부인, 그 아내에게 이제 감사를 드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장정구 선수가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무척 힘든 경기를 많이 치렀지만 이번이 13차 방어죠? 예. 이번이 어떤 기록하고 관계가 있죠? 예, 세계 WBA나 C나 주니어 프라이급에서는 최다 방어 기록인데 일본의 고시키뇨코 갖고 있는 기록이죠. 그게 네. 타이가 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도. 그러면은 이제 그 장정구 선수가 8회전부터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